배용준과 손혜진 주연의 영화 외출이 어느 영화보다도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첫 촬영의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인 배용준을 스타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영화 외출의 첫 촬영이 이뤄진 삼척 의료원. 새벽 5시에 스태프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영화의 주연인 배용준도 빨간 점퍼 차림으로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영화의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촬영에 쓰일 자동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배용준은 촬영에 대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벽까지 자신을 보기 위해 기다린 삼척시 주민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이날 촬영은 부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배용준이 응급실로 급하게 오는 장면입니다. 배용준은 언덕길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장면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촬영장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도 촬영진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린다. 이날 촬영은 아침 7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 좋아. 오케이. 촬영을 끝낸 배용준이 자신의 연기를 보기 위해 모니터로 다가가고 저기 뒤에가 뭐 있어?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배용준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 외출의 첫날 촬영은 막이 내렸습니다. 들어갈게요.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